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저 오늘은 제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커지는 1m까지 성장을 하는 가물치를 직접 채집해서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약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해외에서는 현재 미국 하천 생태계를 아주 박살낼 정도로 굉장한 먹성과 힘과 크기를 자랑하는 이 가물치를 한번 제가 자연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렛츠기릿. 자, 이번에는 우리 또 이제 헌터빵님이랑 우리 체니아빠 형님이랑 해가지고 가물치를 한번 잡으러 왔습니다. 이 족대로 야간에 잡는데요. 지금 입김이, 입김 보이세요? 한번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부터 올라가면서 찾을 건데 쏘가리 포인트부터 여러 생물들을 보고 그 목표종은 거대 가물치입니다. 뭐 작은 가물치부터 뭐 한 찾아볼게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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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김나요? 어디? 진짜. 뭐야, 바로 나왔네. 오, 지금 간다. 근데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오자마자 발견했어요. 네. 자, 물어볼게요. 우와! 우와! 아, 됐다. 이거 너무 빨리 잡았는데? 맥이 아니에요? 이거 뭐야? 가물치네. 진짜 가물치. 아니, 이게 주작 아니에요? 저 사이즈 보시라고. 주작 아니야, 주작? 커터빵님, 아까 제가 사실 물에 들어간 거 봤는데. 예? 저때 이빨 왜 이렇게 날카롭지?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여기 물리면 손가락 안 빠져요. 아, 진짜요? 그렇겠네. 안으로. 오, 야, 소리 딱 나는데? 이발에, 와. 손 넣어볼래? 예? 이 정도면 다 잡아요. 와, 근데 지금 바지 입고 장화 신고 들어왔는데도 너무 추워요. 그 냉기가 지금 해가지고 와, 쪼그라들었어요. 뭐가요? 와, 지금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뭐 붕어나 꺽지, 뭐 피레미 뭐 이런 친구들은 흔하게 보이고 있고요. 이런 풀숲에도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야, 근데 왠지 오늘 느낌이 좋아가지고 한 70cm나 뭐 진짜 대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형님, 그 몇 cm까지 잡아보셨어요? 최고 큰 거 잡는 게 거의 메다급 98cm. 아, 진짜요? 와, 그거 먹으면 1년 동안 그냥. 뭐야? 야, 붕어 사이즈 엄청 커. 잡을까요? 뭐라 그러세요? 잡았다. 넌 잡혔다, 이 랭키야. 너는 잡혔다, 이 랭키야. 오, 여기 왔어. 잽싼 랭키. 오리무지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오리무지 맛있나요? 네. 어, 엄청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고급 버전이에요. 아, 자, 들어갔어요. 어? 더 갔죠? 들어간 줄 알았어요. 진짜 들어간 줄 알았다고. 이런 게 맞네요. 가물치 가물치 꼬리 아니에요 이거? 여기 꼬리 가물치. 맞다. 야! 앞으로 조지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자, 일로 치면 될까요? 여기 가물치 꼬리가 있는데. 됐나요 형님? 오케이. 우와! 어디로? 옆으로 나갔어. 아, 여기로 나갔어요. 아, 로나 영특한 새끼. 뭐예요? 아니, 뭐예요? 손을 이렇게 하고 가는데 쏙 들어왔어, 손으로. 돌인 줄 알고 들어왔나 보다, 그죠? 아, 신기하네. 뭐야? 누치? 제가 볼게요. 맛있나요? 누치는.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가시 엄청 많다고 하던데. 아, 진짜? 근데 맛있어요. 내가 그냥 잡히겠다. 로로로로로. 잘 가! 야! 와. 어, 크다. 이게 누치구나. 그냥 둬야 되죠? 이거 줄 있는 거는. 뭐야 이거? 아, 여기 안에 뭐 들어가 가물치 같은 건 들어가서 죽었어요. 와, 이거 진짜 이런 거 썩은 걸 넣는 이유가 뭐지? 우선 줄이 있는 거는 주인이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해놓으면 안 됩니다. 갑니다.
아, 야, 근데 그 씨알이 좋네요, 여기가. 씨알 좋다. 이거 진짜, 이거 도리동댕이도 맛있겠다, 그죠? 엄청 맛있네. 야, 형님, 먹이 걱정 없겠어요. 먹이요? 먹이? 아, 죄송합니다. 돌아간 길에 감부차 나왔습니다. 야, 첫발이랑 끝발. 끝발. 크나요, 형님? 오야 크다 저기 일자로 잘게. 우와 얘 진짜 크다. 얘 50 된다. 아까 거보다 커요. 수 있어요? 들어왔어. 야!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커? 메탈급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우와,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우와 이거 나갈 거 같아. 우와 이거 크게 크게 해보세요. 우와 뱀이야 이거는. 저 구렁이 아니에요? 이거 한 손으로 못 잡겠. 오, 안 잡혀요 이거. 아! 와 여러분들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가물치인데 거의 70cm 되는 것 같아요. 와 이게 해외 가서 그렇게 무시무시하다는 이 친구를 드디어 잡았습니다. 이 친구 맛있게 먹을게요 오늘. 아하! 어 괜찮아요? 어 야야 진짜로? 어 꼈어요 한쪽. 진짜? 뺄 수 있어요? 뺄 수 있어요? 아 뭐야 부리님 피 아니죠? 아 이거 제 피 아니에요. 깜짝이야. 와 자 자 가라. 와 운 좋다. 가자. 너 진짜 운 좋다. 잘 가라. 야 멋있다 근데. 대박이다. 팔뚝하면 자 여러분 크기 진짜 가는 데시죠? 와 이걸로 지금 아까 잡은 거 있죠 여러분들. 그 70cm짜리 가물치로 지금 불고기 한다고 이제 포를 떠가지고 요리를 합니다. 와 이걸 진짜. 근데 이거 한방 재료로도 쓰인다면서요? 이게 원래는 옛날에 약재로 네네 약재로 많이 남용됐다가 네. 남용이 아니고 남획됐다가 그래가지고 무분별하게 좀 많이 잡았었어요 그죠? 무분별하게 많이 잡아가지고 옛날엔 개체수가 많이 없었는데 다... 지금은 먹어도 사실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죠? 약재로 썼다. 냄새도 안 나. 자 여러분 이거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연어 이후로 진짜 기떨리네. 기생충 모으시는 거 아니시죠? 아, 예, 예. 자 여러분 바로 한번 먹어보겠는데 이게 사실 제가 아 약간 흉내 안 나세요 형님? 아, 흉내 약간 나죠? 그럼 저한테는 엄청나거든요. 근데 씹을 땐 또 몰라요. 아 진짜요? 냄새만?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됐어. 아! 야! 오, 냄새 벌써 올라와요. 양념 소스가 우선은 굉장히 좋은 냄새가 나요. 쫄깃쫄깃하고 네. 맛있는 맛이 난대요. 그래서 아. 베스나 블루길 이런 친구들도 맛있죠. 맛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보통 먹는 거는 잘 안 찍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진짜 단단해요. 와. 그거 안 익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아 진짜 솔직히 아, 진짜 솔직히 줘보세요. 해보세요. 오 진짜 안 되잖아요. 오호호호. 진짜 다시 한 번만. 오 진짜 안 되네. 진짜 탱탱하고 우와. 지금 닭갈비 냄새가 지금 굉장히 심하게 나는데 진짜 빨리 먹고 싶네요. 먹고 싶네요 빨리. 진짜 맛있죠. 이게 닭고기랑 그 있잖아요 닭고기랑 생선이랑 반반 섞은 것 같아요. 와. 저희가 가시 하나 없이 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진짜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일동 공신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찾고 잡고 손질하고. 아, 와. 지금 두 마리 다 형님이 딱 찾고 잡으신 거잖아요. 그래요? 네. 네, 해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괴물 불고기라고 알려져 있는 이 우리나라 도종 가물치를 잡아다가 불고기 한다고 했는데 약간 닭갈비처럼 됐지만 네.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네. 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